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라운텍입니다. 마이크로 LED 관련주고요. 최근에 애플의 MR 헤드셋과 관련된 종목으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실망감 때문일까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우선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먼 관점에서 중장된 관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급락이 최근에 심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주가 좀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서 좀 찰시연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FAR 뭐 MR 기기에 대한 뭐 얘기가 좀 나와주었지만은 뭐 시장에서의 뭐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본다고 하더라도 이 라운텍의 어떤 기술력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마이크로 LED나 마이크로 OLED도 에코스 같은 이 세 가지 방식의 기술을 모두 보유한 게 라운텍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에코스에 대한 이제 기반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 라운텍에 대한 기술력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독보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업계 수준의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 그리고 이거에 어떤 전방 고객사들의 채택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는 좀 있긴 하지만 기술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이제 픽셀을 구현하는 장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도 많이 필요한 그런 구현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AR, 뭐 MR 여러 가지 뭐 XR 기기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라운텍의 기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뭐 디스플레이 초소형화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진행이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라운텍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고, 오히려 오늘 좀 떨어졌을 때 이 저가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AR 글라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라운텍에 대한 관심은 오늘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라운텍 기술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추가 매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버티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주세요. 우선 지금 생각보다 좀 장 막판에 역시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은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우선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이 버티는 전략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로 해서 매수 단가 낮춰서 대응하는 전략도 이 라운텍의 어떤 중장기성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목표주가 13,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손절가는 뭐 만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그 주가가 조금씩 더 낙폭을 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현재가에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은 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딥을 구조해 볼 텐데요. 모바일과 웨어러블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워치를 공개했을 때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관점으로 살펴보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 터치 쪽에서의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그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밖으로 좀 나가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끝나고 반등을 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해도 될 만한 종목이 바로 이제 하이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센서 기술 여러 가지 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600건 넘는 어떤 이 특허를 출원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하이빗립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평가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이 지금 터치 솔루션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시장에서의 그 관심이 바로 이제 노이즈죠. 이 노이즈 제거를 하는 게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관심이 높은 그런 기술력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하이빗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노이즈 제거에서는 파열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하이빗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전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팹리스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뭐 센서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좀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하이딥의 좀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하이딥처럼 이렇게 토탈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기업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이 디바이스당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거의 뭐 5에서 10달러 수준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딥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구조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점점 이제 어떤 스마트폰 시장도 약간의 좀 하향 정체가 돼 있죠. 하지만 이 폴더블 폰 같은 이 프리미엄 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딥에 대한 이 토탈 솔루션에 대한 터치 스크린 기술은 계속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계속 지켜보고 뭐 나중에 그 주가 반등했을 때는 매수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딥은 노이즈 제거 기술과 관련해서 조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세요. 우선 지금 뭐 초과 매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과 함께 주가 뛰었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단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미엄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의 이 출시를 앞두고 2, 3개월 전에 이 하이딥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수요 부분은 북미를 통해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4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2,000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하이딥 역시도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400원, 손절 라인이 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구조를 해볼 텐데요. AI와 또 엔비디아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이수페타시스는 시장 확대로 실적 개선이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와 있고, 또 삼성증권에서도 글로벌 AI가 성장되면서 핵심 고객사를 기반으로 해서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지난주에 뭐도 그렇고 2주 전까지 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고요. 뭐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이제 AI 관련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어떤 좀 본업과 상관없이 약간의 그 유동적인 면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상황인데, 뭐 그 안에서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주가가 약간 오버슈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어떤 그 실명 매물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차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뭐 본업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 뭐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나중에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멀티레이어 보홀드 MLB 쪽에서의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기판을 본다고 하실 때 뭐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스위치, 라우터 같은 이 해외 고객사로의 납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쪽도 강한 어떤 고객사에 대한 부분이 끈끈하게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많이 느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뭐 데이터 사용량도 증가하고 또 어떻게 보면 통신 속도 상승이 모든 어떤 AI 관련 구도뿐만 아니라 이 통신 장비 그리고 통신 기업들한테도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MLB에 대한 생산 기술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그 기술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MLB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에는 이스페타시스가 제일 기술력이 좋은 상태고 뭐 글로벌 뭐 다른 기업들도 경쟁 업체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스페타시스 포함해서 한 네 곳 정도가 이 시장을 좀 분할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어떤 글로벌 고객사를 끈끈하게 유지해온 이 이스페타시스가 수혜가 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도 당연히 1000억을 넘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가 본다고 했을 때 판매한 판매한 어떤 MLB 수준이나 이런 건 변화가 없는데 약간의 좀 환율 영향이 좀 있어서 상반기 때는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흡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나 월 수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500억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은 지금 증권사 평가는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는 거의 향후에 이 월 수주액에 대한 부분이 거의 20%씩 증가한다는 그런 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황 회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관심은 증권사에서도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 법인 쪽에서의 고다층 비중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MLB에 대한 어떤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 부분은 꾸준하게 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현재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이 경쟁 업체들 중에서도 중국 업체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 쪽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의 이런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이스페타시스 좀 오늘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MLB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은 버티는 전략인데요. 신규로 매수 관점은 약간의 좀 지켜를 봐야 됩니다. 물론 중장기 전망은 좋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가 엔비디아 관련주로 오르면서 주가 약간 오버슈팅 감은 있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적정 주가를 어떤 15,000원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5,000원은 이 전체 글로벌 이 경쟁 업체들의 PER 수준 한 12배에서 13배 사이를 적용한 게 바로 이제 15,000원 수준인데요. 하지만은 목표 주가라는 부분이 이 숫자로만 놓고 볼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전 프리미엄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이나 업황의 반등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떨어졌을 때 주가도 상승 여력을 갖고 간다면은 이 17,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드려서 이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은 현재 가격과 13,000원 사이에서는 주가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